얘기 다 했어요. 예, 네, 은퇴합니다. 예. 네. 은퇴. 예, 네, 해야죠. 그러기로 들어왔고 뭐. 예. 네. 뭐 호주랑 평가전 하고 나서 와가지고 또 그때 결정을 했어요 사실. 예, 아시안컵 안 들어오려고 했고. 예,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고 직접 전화통화로. 그리고 호주 갔다 와서도 계속 저는 주사기를 대서 물을 무릎에서 뺀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축구를 하면서. 근데 그때 호주 갔다 와서도 굉장히 무릎에 대해서 이상이 왔고 또 더군다나 또 제가 언제부턴가 대표팀에 들어오면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받기 시작했고 즐기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만약 제가 스스로 놔야 된다면 스스로 놔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한국 축구를 위한 거라면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주어진 기회가 온다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이상 뭔가를 도움을 못 준다면 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대표팀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김 감독님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마지막으로 경기에 안 나가든 나가든 마지막을 같이 해서 우리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일주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담감이나 걱정을 좀 뒤로 하고 용기를 많이 내려고 했고 또 팀에 도움이 되려고 했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결과가 좀 아쉬워서 아쉬워요. 근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또 혹은 2011년 유럽 진출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에는 뭐 제 자신한테만큼은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는 어떤 심정으로 대표팀을 바라보게 될까요? 한국 축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싶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물론 독일에만 있었지만 독일도 10년 전과 지금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고 최근 3년, 4년 동안은 또 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도 많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대표팀은 떠나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네. 저는 해야죠. 네. 말할 수 있는 걸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또 용기 낼 수 있을 때는 용기 내야 되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상이 많은 것도 똑같아요. 지금 유소년 애들도 똑같을 거예요. 뭐가 진짜 필요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언제부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훈련을 지금 많이 해야 되고 뭐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좀 더 좋은 방향성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K리그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가 됐던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생활 끝날 때까지는 저도 좀 더 즐겁게 또 가족들이랑도 이제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더 오랫동안 선수로서 하면서 또 미래의 준비도 좀 할 계획이에요.